우리 무장경주들이 진짜 부탁 플레이트를 입고 있어요. 그래서 가슴을 쏘시면 죽지 않습니다. 헤드를 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타겟당 헤드 한 발 그리고 스틸 타겟은 무조건 한 발이 맞죠. 그렇게 이제 한 발씩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플레이트 꼭 때리셔야 됩니다. 아이디페이 롤로 출시될 거고 100% 룰이랑 핑거 세이프티, 머질 세이프티 잘 지켜주시고 앞에 보이시는 거 이제 여기 창문으로 직구로 한 건데 이쪽면 타겟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만 하셔야 돼요. 다른 구역은 타겟 구역이 없습니다. 창문 밖으로 손 내밀어도 되나요? 일단 제가 거리상 봤을 때 스포츠 라인을 제가 뒤로 당겨놔서 거기서 걸어도 끝까지나 나가면 총구는 나가지만 총구나 총구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? 총구는 나가도 돼요. 네. 그래서 로베르트리 강대선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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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백레디 컨디션 3 백레디
폴트라인 넘어가시면 안 되고, 폴트라인에 서서, 교전 순서대로 교전하시면 되는데, 동일 선상에 있는 애는 순서 상관없습니다. 이 선상이 같으면은, 그냥 걔네들은 여섯 순서, 얘부터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. 이거는 여러분. 썸네일을 민규생 써야 좀 역자가 늘어나니까. 아, 이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시작할 거고, 어차피 여기 서서 이 상태에서만 바꾸셔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 자리에서 여기 앞에 있는 표적들을 전부 헤드샷으로 다 때리셔야 되고, 동일선상에 있는 애들은 교전 순서 상관없습니다. 근데 순차적으로 가셔야겠죠? 가까운 순차적으로. 무조건 헤드니까 헤드샷을 아주 신경 쓰셔서 잘 쭉. 자, 레디 스탠바이.
가까운 표정, 제일 가까운 표정은 위크엔드. 한정상입니다. 위크엔드로 가슴 두 발에 머리 한 발. 그리고 저쪽 표정은 스트롱핸드로 가슴 두 발에 머리 한 발. 그리고 중간에 제일 먼 표정은 위크엔드로 가슴 두 발에 머리 한 발 하시고 플레이트 내리시면 됩니다. 가크핸드 레디 출발! 빠